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세계 3대 진미도 부럽지 않은 별미가 있는데요. 이건 맛있겠네. 이거는 볶음밥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허. 아니 이게 어떻게 오이까지 올라와. 자, 과연 잠시 후에도 어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까요? 맛있어 그럼요. 보이는데. 자, 에스카몰레라고 불리는 이 음식은요. 아주 오래전 멕시코 원주민들이 단백질 공급을 위해 즐겨 먹던 것을 시작으로 1500년대 아즈텍 문명 시대에는 황제에게 선물로 바쳤을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난이 너무 좋은데 왜냐면 냄새도 안 날 것 같지. 비주얼도 예쁘지. 몸에도 좋을 것 같잖아요. 고추나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으면 돼. 맛있어 보이는데요? 괜찮은데 왜 그래. 자, 그런데 과연 이 음식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컴온. 놀라지 마십시오. 들어와. 보자. 바로! 들어와. 개미 유충입니다. 개미 유충입니다. 자, 저분들이. 저게 쌀이 아니었어요? 쌀로 알고 있는 게 낫겠다. 익히면은 쌀처럼 변하지만 저게다 바로 개미 유충이었던 건데요. 데킬라의 원료인 용설란의 뿌리에 살고 있는 개미 유충을요. 개미 집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빠르게 채취한 뒤 물에 깨끗이 씻어서 흙을 완벽하게 제거해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근데 아니, 개미 알로 요리를 한 거잖아요. 네. 저게 생각보다 그 영양분들이 되게 고농축돼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대표적인 요리 방법으로는 개미 유충을요. 양파와 칠리 그리고 버터에 볶은 다음에 전통 멕시코 빵 토르티야에 쓱 얹어주고요. 일종의 타코입니다. 오. 거기에 멕시코의 국민 소스죠. 아보카도에 토마토, 라임즙, 소금 등을 섞어 만든 과카몰레 소스에 콕 찍어서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내누가. 한번 맛보게 되면 그 맛에 푹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과카몰레야 뭐. 과카몰레 맛을 먹는 거지 뭐. 뭐 따로 판매하나요? 개미 유충만? 개미 유충만. 아까 제가 세계 3대 진미도 부럽지 않다고 했잖아요. 에스카몰레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곤충계 캐비어입니다. 이게 어렵구나. 귀한 거네요. 귀한 신품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2월에서 4월까지만 채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높아서 그만큼 가격도 고가입니다. 이야. 얼마냐? 1kg에 약 66,000원에서 78,000원 선입니다. 세네. 이러니까 또 먹고 싶네. 그런가? 플렉스 하는 거죠. 플렉스. 개미 플렉스. 자, 멕시코가 사랑하는 곤충계 캐비어로 만든 에스카몰레였습니다.